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영숙님도 약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조곤조곤 말씀하셨던 거랑 직업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다들 뭐. 남자분들은 우리 누가 좀 제일 반전인가? 저는 한의서? 저는 오히려 성철님이 반전이죠. 성철님 진짜 예상 못했어요. 저희도. 영철님이 막내일 줄이야. 진짜? 영철님 하시는 일도 의외였어요. 아 맞아요. 맞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저는 자기소개 듣고 호감도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상철님한테. 상철님이 조금 그렇게 막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으면서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상철씨하고 되게 귀엽죠? 네, 귀여운데 사실 피부가 저는 하얀 남자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귀엽게 보이면 그때부터 다 먹는 거 알죠? 진짜 연예인 좋아할 때도 귀여우면 답이 없어요. 전 마냥 귀엽기만 하진 않은데요. 전 섹시한데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 하고 하는 거니까 좀 떨리네. 뭐가 됐대? 그러니까 이제 살짝 찐인 거 같은 느낌. 네. 어제는 솔직히 진짜 별 생각 없다. 옛날이 없었어요. 막 어제는 진짜 할 말도 없었고 서로. 왠지 첫 데이트일 것 같아 느낌이. 아 재밌겠다.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가 됐든 안 하든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짜장면 먹든. 우리는 무조건 할 거야. 안녕. 얼굴 좀 빨개졌어요. 알아요? 아니 그렇죠. 어 뭐야 뭐. 뒤로. 저 드론 소리 아니야? 아까 그거 뒤로 아얀 드론 뒤로라는 거 알아듣는 거야 지금? 점프 뒤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잠깐. 앞으로 해봐요 해봐 앞으로 해봐 이러고 아니 얘 왜 착륙하는데? 엄청 어렸어 뭔가 트리커를 한 모양인데? 배터리가 없나 보네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너무 매력적이야. 나 진짜 놀랐어 사실. 아 나 너무 놀랐어. 저희가 다 매력적이니까 여자분들 다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좋아. 이게 좋은데. 적대성 멘트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원래 첫인상이 어저께는 이제 현숙님이랑 순자님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똑같아요. 사실 두 분이 IT예요. 그렇지. 그러게. 진짜 씨하고 IT지. 그리고 리액션이 훨씬 더 좋더라,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가 막힌 우연으로 약간 저의 첫인상 어제 좋게 봐주신 분들이 또 IT여가지고 네, 뭔가 저의 그 무의식 중에 센서가 발동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숙님은 알겠는데 순자님은 어디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IT야. 그게 아니라 딱 처음 봤을 때 왠지 좀 IT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처음 봤을 때. 난 전혀 못 느꼈는데. 나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IT스럽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나스럽다? 약간 뭔가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여자 너드미가 느껴졌어? 예, 약간 그런 느낌. 쌍화차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그 현숙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온갖 거의 뭐 쥐불놀이 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처음에 쥐불놀이 완전 끌리는 약간 프로그래머라 알아보고 싶다. 그럼 두 분 중에서 지금은 더 끌리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은? 비슷하고 비슷해요. 영호님은요? 아 저는 현숙님, 영숙 씨가. 아 현숙 씨 인기 많네. 현숙 씨랑 영숙 씨가 지금 인기. 현숙님 매력 있어. 어 진짜. 어제 그 첫인상 선택했을 때는 영숙님을 선택했고. 아 저는 영숙님이 저랑 한 살 정도 차이 나거나 아니면 동갑이거나 더 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외모가 누가 봐도 동안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상관없는데. 그분이 봤을 때 조금 어린 아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세 살 차이면은 뭐 뭔 소리야. 차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 전혀 안 그런데. 보세요. 연상녀랑 연하남 커플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너무 눈치 보지 마요. 나도 연하. 그럼 좋아. 나이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도 좀 이제 동생으로만 볼 것 같은? 그게 조금 저는 좀 마음이 걸렸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도 또 싫어요. 맞아요. 누나 좋아한다 했잖아요. 대화가 그리고 연상이 통해야 맞아. 되는데 그래서 누나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 근데 그거는 약간 덮어놓고 그냥 어떻게든 그 외모로 이제 밀어붙여 안 느껴지게. 아니면 그거는 싸갔던 소리죠. 싸갔어. 근데 솔직히 싸갔어? 농담하는 거지. 저는
저 뭐 첫인상부터 영수님 선택했었고 영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았고 근데 부산 분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 부산 부산이 그러니까 너무 데이트하기 좋은 유일한 유일한 부부가 안 옮겨도 되는 부부야. 부부 커플이야. 그래서 이제 좀 뭐 친근 포인트가 좀 몇 개 있긴 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계속 그대로 지금 변동 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대로 영숙님이고 상철 형님은 누굽니까? 나는 오늘 자기소개 듣고서는 오히려 현숙님이 아, 현숙님이 엄청나구나 인기 많네 현숙 현숙 아니야? 와 현숙 씨 현숙 너무 많이 부르지 현숙이야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어제 나랑 옥수님 뽑았었잖아 내가 옥수님보다는 현숙님 이러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 그런 거였어? 아 현숙님 매력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왜 방금 방금 그 표정의 의미는 뭐였어?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 자기 소개하고 나서 가장 나한테 좀 뭐라 그러지 플러스 되신 분이 현숙님이야. 나도 마찬가지. 야. 다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되게 꿀잼이네요. 약간 직관하는 느낌? 예. 나는 시청자세요? 약간 리액션도 와. 그럼 겁나 재밌어 그냥. 아니 드론 사장님이에요. 드론 사장님. 아, 그냥 드론이시는 것 같은데 막 찍고 네. 이렇게. 다들 고민이 많아지신 드론 사장님. 전 되게 재밌네요. 이런 느낌이. 야 진짜 이번 기수는 아 시청자분들 이거 뜨거운데요 지금 뜨겁겠는데요 예, 너무 좀 이렇게 훈훈하게 오래간만에 정말 훈훈하게 잘 보네요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예, 걱정할 필요가 별로 네. 없어요 와 아 저 힙한 거를 멋있어 멋있어 아니 모든 제스처가 또 어색하지 않아 와 언제 봐도 굉장히 멋있어 서민아라 13번지 첫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냐 여자냐? 남자들이 하고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이 선택하는 거. 아! 뿔 찢었다. 이게 나. 이게 나. 여자들이 선택하는 거. 데이트 신청은 남자가 선택은 여자가. 그러니까 선택 우리가. 선택. 선택.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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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택을 여자분이 신청을 남자가 하는 거예요. 네. 아 현숙 같은 멋있지. 친한 동생 있으면 여기 아내가 버텨야죠. 버텨야지. 진짜 티키타카 잘 맞을 것 같아. 잘 맞을 것 같아. 펭귄 아, 너무 좋아. 예뻐하고 막. 중첩이. 에이. 좀 따뜻한 공기였고. 우리 거 재밌었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사람 거 전쟁이 나와야 돼. 그래 재밌어요. 저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외로워 하면 돼요. 화이팅! 예. 야, 거의 뭐 이거 대감집인데 이리 오나. 아, 제가 이리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일단 현숙님. 와, 자기소개 형님이 좀 궁금하니까. 왜냐면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저도 자기를 열심히 하고 취미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여기 몰래 숨어서 데이트하기 진짜 좋긴 하다. 솔직히 구조가. 근데 이제 현숙 씨가 나올 거냐는 거죠. 그렇죠. 옥순 씨가 나올 수도 있고. 나 영순대. 어. 나 영순대. 어. 나 외로워. 외로워. 나 외로워. 저희 나는 솔로의 예 고정 멘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추워. 그리고 너무 추워하는 본인 거고요. 나랑 따뜻한 데 가자. 따뜻한 데. 나랑 따뜻한 데. 안 들렸어. 자, 과연 누가 따뜻한 나라로 함께 할지. 간다. 자, 누가 일어나 봐. 결국 야, 그렇죠. 뭐냐면 맞다. 궁금했잖아요. 궁금했잖아요. 영수를 제일 궁금했잖아요. 이야. 와. 어떡해? 엄청 좋겠다. 어 고맙다 고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이쪽으로 오면 돼. 이쪽으로? 자 지금 서로가 원했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 데이트 진짜 중요하다. 그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무조건 중요하죠. 영수님 하겠습니다.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런 거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취미 생활도 저랑 맞겠다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못하셨죠? 예상은 못했어요. 아까 첫인상 뭔가 그 아까 자기소개 이후에 누가 괜찮냐 그럴 때 전 얘기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전 사실 다른 분 생각하고 계실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저는 제 픽 믿고 간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픽을 믿음이 충만하시네요. 네, 저는 좀 어찌 됐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데이트잖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선택 때 그냥 용수님 보고 싶었어요. 살짝 얼떨떨하네. 떨리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겠다. 처음 맞았어 시그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영호죠? 아, 그렇죠 이제. 잠깐만 영호 씨가 안 보이네 조금. 누가 나올지. 여기서 이제 영호 씨의 좀 큰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워낙 아무래도 데시벨이 좀 낮다 보니까. 현숙님. 현숙님이요. 네네. 뭐 소개 때도 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끌리는 것 같아서. 혹시 오리탕 좋아해요? 아, 여기 오리탕 검색하고 있고. 오리탕 처음이요. 여기 지금 데이트 장소 보정소 볼 때 역시 아저씨 느낌. 자 영호 씨. 하지만 또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현숙 씨는 이미 떠났지만 자, 첫 데이트. 아직 영호 씨에 대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 분이 영숙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영호 씨에 대한 감정이 좀 있어요. 첫인상은 영숙 씨, 예, 영숙 씨가 뽑았으니까. 우리도 떨리는데 저들은 오죽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기 남출 분들 남은 분들이 누구랑 나갔는지 모르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 영호인데 기침한 거야 방금? 나 외로워. 나 영호인데 나 외로워. 근데 저런 모습을 되게 귀엽게 볼 사람이 있어요. 귀엽지. 귀엽잖아. 나랑 걸을래? 춥지만 따뜻하게 해줄게. 춥지만 따뜻하게 해줄게. 저 말이 되게 움직이게 할 것 같아. 자, 영숙 씨가 과연 영호 씨를 어제 선택을 했는데 아, 나갈까요? 말까요? 아, 약간 고독 정식 확정입니다. 아, 영호 씨. 그렇죠. 다 두세 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삭제되고 추가될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쌈밥집 있고 청일 같은 닭요리. 혼자. 민망해. 고독. 혼자네. 혼자야. 왜 혼자야. 와 어떡해. 또 영철 물표? 그런가 봐요. 영철이 자기소개 이후에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됐지 영철이. 본인만 걱정하는 느낌. 현숙 잠깐만 영호 씨가 현숙 씨에 대해 표현을 했나?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안 지금 했어요. 본인만 알고. 아직 안 했지만 마음은 있는 거죠. 현숙 씨는 모르고. 모르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on me. Bu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